안녕하세요. 컴스루존입니다. 레노버 노트북을 이제 듀얼로 구성해서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윈도우 7 다운그레이드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갔는데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뭔가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뭐가 맞지 않는가 봐요. 저희도 업무용으로 노트북을 이제 듀얼 모니터를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하거든요. 오히려 윈도우 7보다도 더 편하고 쓰기도 더 좋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제 그냥 무조건 다운그레이드 해달라고 하시니까 데이터만 조금 백업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노트북은 이제 기종에 따라서 제조사에 따라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인텔 i7 6세대 모델인데요. 윈도우 7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16기가 램이 장착되어 있는데 업무용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렇다고 이제 게임용은 아닌데요. 이대로 곧바로 이제 가상 윈도우로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윈도우 7로 다운그레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확실히 이제 SSD가 장착되어 있는데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디스크 성능을 봐도 뭐 윈도우가 손상됐거나 아니면 파티션이 이상 있거나 그런 증상은 전혀 없고요. 모두 다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대로 윈도우 7 다운그레이드를 하면 될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 정도 사양이면 뭐 윈도우 7을 설치하던 윈도우 10을 설치하던 금방 설치가 끝나요. 예제나 틀리게 만약에 3.5인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거나 2.5인치를 사용하셨다고 하시면 설치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다 세팅이 끝나야지만 그때 비로소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데 SSD는 아예 설치 단계부터 설치가 빠르죠. 모든 면이 빨라져요. 자, 이제 윈도우 7 다운그레이드는 끝났고요. 조금이라도 속도 향상을 위해서 불필요한 기능은 모두 다 꺼버리고 절전 모드도 당연히 꺼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모두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드라이버고요. 드라이버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무조건 다운로드를 해야 돼요. 호환 드라이버를 설치해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드라이버하고 윈도우 7에서는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죠. 업데이트가.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야 되고요. 그래픽 카드가 지포스 950M인데요. 이 정도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게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요. 이제 인터넷도 잘 되고 모든 속도가 다시 빨라졌는데요.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양에는 윈도우 10이 맞아요. 그리고 더잘 돌아가실 거고 호환성이나 뭘 생각해봐도 윈도우 10이 맞는 기종이고요. 듀얼 모니터 설정까지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드렸어요.